형과 둘이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. 오랜만이다. 어? 우리 둘만 이렇게 나오는 거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없는 것 같아. 맞아. 네. 맞습니다. 네, 저희는 오늘 처음 왔어요. 네, 다큐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 본 것 같아요. 그 아이들은 일반 가정에 분양되는 거죠? 잠깐! 이렇게 바로 뛰어온다고? 우리 처음 본 거 맞아? 그럼 혹시 네가... 들레구나. 들레구나. 디오야. 여기 각을 잡고 하면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어. 자, 봐봐. 어때?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번에 넣어버리면 끝. 응? 절대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, 형. 들레야, 그만, 그만. 이 친구 에너지가 굉장한데요? 외롭다고? 감사합니다. 형, 저기 봐봐. 지금 산책 시간 아니지? 쟤 혼자 다니면 안 될 텐데. 그러게. 우리가 가보자. 친구야, 뭐가 궁금해서 나왔어? 어? 저거 들레 아니야? 들레가 맞는 것 같아. 들레야! 너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돼. 어서 들어가자. 이리 와. 어? 들레야, 거기 뭐라도 숨겨놓은 거야? 어? 거기 개구멍이 있었어? 형, 어떡해. 잠깐, 일단 직원분한테 연락을... 아니다, 내가 바로 직원분 데리고... 안 되겠어. 나도 모르겠다, 이젠. 오늘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. 원래 알던 곳을 찾아가는 느낌이야.
죄송합니다. 저희가 여기 근처 시각 안내견 학교의 봉사자인데 이 친구가... 네? 들레를 아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들레가 이렇게 혼자 학교를 빠져나온 적이 처음이 아닌가 봐요. 아, 저 친구도 혹시 안내견 학교 출신인가요? 그런 사이였구나. 형제 같은 사이. 아, 많이 외로웠겠네요. 괜찮습니다. 지금 친구랑 헤어져야 한다는 걸 들레도 아나 봐. 얼마나 돌아가기 싫을까? 들레야. 친구 좀 봐봐, 들레야. 너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왔대. 인사도 없이 헤어지기는 싫지 않아? 응? 저기 잠시만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? 우리 이제 친구랑 인사할까? 다시 만나는 날까지 서로 건강하게 있기로.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땐 오늘처럼 같이 신나게 뛰어놀자고 친구랑 약속하자. 인사 다 했어? 들레야, 그럼 이제 가도 될까? 아무래도 친구가 계속 보고 싶은가 봐. 오랜 시간을 옆에서 같이 있던 친구니까 얼마나 그리울까. 처음 봤던 모습이 너무 밝은 아이여서 지금 힘없는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프네. 뭔가 해주고 싶은데. 들레야, 이거 너랑 이름이 같은 친구야. 신기하지? 또 불어줄게. 들레가 들레를 처음 보는 건가? 들레가 좋아하는 민들레. 하나도 안 웃겨. 언어 유희를 이용한 개그가 요즘 유행이라고 했는데 진짜 안 웃겨? 응. 들레 잠깐만.
이 녀석 돌아왔네. 그러게. 계속 우울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라도 기운을 차리니까 좋다. 아까 들레가 친구랑 노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왠지 그랬을 것 같아. 응? 나도 들레처럼 친구를 만나러 갔을 거야. 가족이나 다를 바 없는 친구잖아. 항상 곁에 있던 친구가 얼마나 그립겠어. 맞아. 그런데 난 들레가 친구랑 뒹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옛날 일도 생각나던데. 저번에도 말했던 그 일 말하는 거야? 길 잃은 새끼 강아지 때문에 내가 고집부린 거. 좋은 고집이었지. 결국 네 덕분에 길 잃은 강아지가 다시 가족과 만났잖아. 온 마을 구석구석을 어찌나 돌아다녔는지 그때 생긴 물집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. 오늘도 물집 생기는 거 아니야?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많이 걸었잖아. 그러면 오늘도 그날처럼 갑자기 약초 구해오는 거야? 아니, 오늘은 연고 발라줄게. 그러고 보니 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 혼자 보내지 않았네. 그럼 동생을 혼자 보낼 수는 없지. 근데 이러다 우리 쟤네한테 파묻힐 것 같은데. 아, 얘들아 잠깐만. 형. 응? 고마워. 예전 그날도 오늘도.